파트에 글씨를 씁시다. 우선은 파트를 소환해 줍시다. 그 다음에 파트를 다루기 전에 익스플로러랑 프로퍼티, 즉 탐색기랑 속성을 꺼내줘요. 그리고 커맨드 바도 아래쪽에 하나 소환해 줍니다. 이따가 쓰드리 있거든요. 자, 파트 크기를 키워 줍시다. 그래야 텍스트 들어간 다음에 보이겠죠, 텍스트가. 그 다음에 크기 애매하면 괜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20으로 퉁칠게요. 콤마 2, 콤마 10으로 하겠습니다. 10,2로 할게요. 자, 위로 올라오렴. 파트를 완벽하게 소환했습니다. 파트 안에 뭔가를 넣어줍시다. 자, 혹시 이거 십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인서트 오브젝트 한 다음에 노가다로 찾으세요, 그냥. 아니면은 스튜디오 지웠다가 깔면 뜰 거예요. 자, 서페이스 GUI 켜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쓸 거잖아요. 텍스트를 찾습니다. 버튼 라벨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는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거고요. 님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뭐 물론 플레이어한테 도움말로 미리 뭐 입력할 수는 있는데 금방 지워질 거예요. 텍스트 라벨이랑 버튼 똑같은데 얘는 버튼 기능이 추가로 있어요. 저는 글씨만 쓸 거니까 라벨 쓸 거고요. 스크립트 하나 넣어줍시다. 용도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편해요. 그냥 글씨 쓰기 진짜 편해요. 이게 있으면. 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파트에 텍스트 라벨이 안 보입니다. 뒤에 갔어요. 그러면 서페이스 GUI 선택 속성 보시면 페이스란 친구가 있어요. 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뒤로 왔죠? 그리고 얘 귀퉁이만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파트 전체를 차지해야 할거 아닙니까? 텍스트 라벨 쪽으로 가세요. 사이즈 가세요. 자, 사이즈 보시면 중괄호 묶인 거두개 있고 그 사이에 또 숫자가 두개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가로고요. 얘가 세로입니다. 즉 X 좌표, Y 좌표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 숫자는 뭐라고 해야 되지? 파트 기준 크기고 이쪽 숫자는 픽셀 기준 크기입니다. 일단 픽셀 기준 크기부터 볼게요.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파트 크기 단위 곱하기 50 하면 픽셀 크기 단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으로 설정했잖아요. 20으로 설정했지. 그럼 50 곱하세요. 그럼 1000 되죠? 1000 되면은 X 좌표 쫙꽉 채워집니다. 보셨죠? 근데 그냥 꽉 채우고 싶으시다 분들은 뒤쪽 숫자들 다 지우고 1,0, 1,0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서요. 반만 채우고 싶다. 0,0, 0.5,0 하시면 반만 채워줍니다. 뭐 실질적인 넓이는 4분의 1이지만 일단 가로 세로 길이는 반이잖아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려놓고. 자, 이제 텍스트가 너무 작아요. 텍스트 크기를 키워주고 싶어요. 밑으로 내려보면 텍스트 사이즈가 있습니다만 저 이거 안쓸 겁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대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가 알아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편한 점은 뭐냐면요. 파트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알아서 작아지게 만들어줘요, 이쪽에서. 네, 텍스트 사이즈 인위적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이게 안 작아져요. 저거 쓰세요, 그냥. 스케일드, 텍스트 사이즈 위에 있는 거 체크박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텍스트 많아졌을 때도 상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텍스트 크기를 잘 조절해줘가지고 참 좋아요. 지금 여기서 더안 커지는 이유는 얘가 지금 크기가 100이거든요? 얘 한계가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으로 텍스트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해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써볼게요. 속성에도 텍스트 쓰는 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드럽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크립트에다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크립트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더 페런트 더 텍스트에다가 이제 자, 글씨 크기 키워주고 뭐 등호 붙여준 다음에 따옴표 두개 해주고 여기 안에다 글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글자가 적용되는 걸 보려면 플레이를 눌러야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 편집해야 돼, 만약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매번 플레이한 다음에 스탑 누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곧장 커맨드 바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아까 커맨드 바에다가 아까 커맨드 바를 킨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커맨드 바에 쓸 내용을 여기다 일단 적은 다음에 거기다 복사해가지고 바로 적용시킬 겁니다. 텍스트 일단 찾아줘야 돼요. 파트 더뭐 서페이스 GUI 더 텍스트 라벨 됐다. 더 텍스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구해줬어요. 따라를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다다다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한글도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붙여넣기 엔터.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유용한 것들 알려드릴게요. 대충 이 정도면 거의 다쓸수 있고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었죠? 예를 들면 여기다 따옴표를 놓고 싶을 때 이미 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쓰시면 되느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디 있냐면요. 님 키보드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원, 돈단위 원 입력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시프트 안 누르고 그냥 그대로 누르면 이거 떠요. 이거 뜹니다. 이걸로 뭘 해줄 수 있냐면요. 이거 친 다음에 따옴표를 붙이면 따옴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에러 나죠. 그냥 입력해 볼래요? 바로 빨간색 그어졌죠? 그러면 이거 실험 안 해도 바로 에러 난다. 작동 안 해요, 그러면. 아웃풋에 빨갛게 벌써 뜬거 봐. 에러 나서 안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뭐야, 이거. 아, 잠깐, 이 슬래시 아니, 이 슬래시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슬래시 헷갈리지 마세요. 저 헷갈려가지고 낭패 본적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슬래시 친 다음에 작은 따옴표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작은 따옴표 입력, 아니지. 지금 큰 따옴표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입력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가 감싸고 있으면 큰 따옴표 입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예. 어쨌든, 이 친구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알수 있다. 참고로 이런 거 말고도, 이것도 할수 있어요. 줄 바꿈.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슬래시 n. 그래서 줄을 바꾸고 싶어요. 줄을 바꾸, 막, 무, 이렇게 있어요. 막, 그냥 입력하잖아요. 일단 복사한 다음에 n 부분 지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입력하면, 당연히, 엔터. 그냥 줄 바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n을 넣은 상태로, 엔터를 치면은 줄 바꿈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여러분.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만약 얘를 쓰고 싶어요. 진짜 그냥 얘를 쓰고 싶어요. 얘 하나 쓰면은 어떻게 됐더라? 얘 하나 쓰면은 에러 나요. 빨간 줄 바로 그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싶으면 얘쓴 다음에 한번더 쓰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 이 슬래시 백슬래시를 8개 쓰고 싶, 아니, 4개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8번 치면 됩니다. 그럼 4개가 떠요. 이렇게요. 이렇게. 뭐야. 10개 쳐버렸네, 실수로.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럼 됐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참고로, 이런 애들 대괄호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입력해도 상관은 없는데, 에러 안 나요. 그냥 입력해도 상관 없는데, 이 친구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얘 없는 것처럼 떠요.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른 루아 쓰는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열을 대괄호 못 넣는 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충 그것까지 한것 같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스키 코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위키에 쳐보세요. 아스키 코드. 그러면 저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문자 쓰는 거 말고 숫자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노페어를 숫자로 쓰고 싶으면 못 쓰니까 그냥 ABCD2를 쓸게요. 97, 98, 99, 100. 이렇게 하면 ABCD가 됩니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게요. 아스키 코드를 문자열에 왜 쓰느냐? ABCD 뜬거 보이시죠? 네. 이게 코드표가 있어요. 슬래시를 누르고 코드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당신이 원하는 문자가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왜 쓰냐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아마추어라서 그런 것까지 몰라요. 그냥, 일종의 약한 암호화 정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커들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 그냥 암호화고 뭐고 이거를 쓰면은 멋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나 이런 거쓸줄 안다? 자랑할 수 있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대충 여기까지면 문자요 이야기랑 글씨 쓰는 이야기 다한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